time for me to take you on a special date with the K-pop artist via K-Populist. Today, we'll get to meet one of the most powerful ballad artists in the music industry, who has released a total of 10 full-length albums in his 18-year career. I'm talking about the sensuous vocalist Igi-chan. Well, he recently made a comeback with an album consisting of remakes of 12 hit songs. So, get ready to learn more about the romantic artist right this minute. Top K-pop musicians were selected by 10 experts in various fields that represent the Korean music industry. Let's find out more about one of these top musicians right now. The sensuous and romantic vocalist, Igi-chan. Let's meet the ballad artist who's back with his 11th album. Hey, 안녕하세요. 팝스 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찬입니다. 생각하니 왜 또 전화 이를 보니 왜 그 사진을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11번째 정규 앨범이고요. 그리고 정규 앨범인데 준비를 할 때 뭔가 오랜만에 나오는 만큼 그 오랜만이라는 거를 깰 수 있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이제 리메이크라는 걸 이제 컨셉을 잡아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노래를 제 식대로, 제 스타일대로 표현을 하면은 활동을 안 했던 기간이 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들 아시는 것으로 새로운 스타일, 재즈 밴드 스타일로 갈 것 같습니다. 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하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요, 첫인상 같은 경우에 워낙 또 김건모 선배님의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근데 그 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되게 강해서 다른 분위기를 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노래 녹음을 첫인상 같은 경우가 제일 노래 녹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번에 타이틀곡 한 소절 좀 부탁드릴게요. 아, 타이틀곡이요? 네, 커피숍에서 이렇게. 네.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뭐 이런. 할 때 이제 봤었는데 서로 그런 얘기 했어요. 서로 보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 네. 그래서 네가 있어서 되게 든든하다. 그러니까 다들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신화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나왔는데 1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나를 이해해줘 그렇게 모자랐나요 늘 부족했나요 모든 순간 그댈 사랑했는데 욕심을 부려서 막 이렇게 기교도 많고 화려한 노래들 이런 것도 좀 앨범에 집어넣기도 하고 타이틀곡으로 했던 적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뭔가 좀 덜어내고 비워내는 게 어렵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자극적이고 뭔가 보기에도 되게 화려한 그런 음식으로 따지면 좀 진리일 수가 있는데 뭔가 담백하고 그냥 좀 수수하지만 그런 거는 자주 먹어도 항상 배가 든든한 뭐 그런 음식과 같은 것 같아요, 제 음악이.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고음으로 막 지르고 뭔가 이렇게 폭발적이고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저도 물론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대중들이 원하는 그리고 내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은 좀 되게 이지 리스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릴렉스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돌아서 버린 너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해 내기 싫지만 나는 널 잡을 수 없기에 억지로 웃으면서 잘 살 거라고 걱정 말라며 보냈어. 그 요즘에 이렇게 정말 어린 뭐 악동 뮤지션이나 뭐 2개월 아니면 뭐 이하이 같은 정말 어린 친구들인데 너무 잘하는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 네, 그런 분들이랑 작업을 하면 좀 제가 안 해봤던 그런 새로운 또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금방 노래를 같이 하고 왔는데 100%라는 남자도 친구들이 CD를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아 또 누구였지? 빅스! 빅스라는 것도 사인해서 CD 주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주고 싶었는데 막 9명, 10명 막 이러니까 아니 저는 한 장 봤는데 저만 열 주면 좀 손해 보는 느낌이라는 거 할까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오면요 되게 거부감을 또 느끼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비슷하게 나오면 또 쟤는 맨날 저런 거 그러니까 그거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새 노래를 만들 때마다 그 점인 것 같은데 뭐 댄스는 일단 못하고요. 몸이 안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뭐 제가 원래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뭐 R&B나 아니면 소울, 흑인 음악 굉장히 좀 끈적한 그런 음악들. 일단은 올해까지는 모르겠고요.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 7월 5일, 6일, 뭐 또 13일 이렇게 공연이 잡혀 있는데 콘서트에 와주신 분들이 그 다음 공연에도 오실 수 있게끔 공연을 성황리에 잘 만들어서 마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개인적인 바람은 일단 뭐가 있을까요? 그 저희 사무실 식구들하고 일 다 끝나고 이렇게 어딘가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뭐 해외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좀 일 끝내고 물론 좋은 성과가 나야 갈 수 있겠지만 네, 돈 벌어서 놀러 가고 싶어요. 가까운 음악에만 느껴지는데 네, 팝스 인사 올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오랜만에 나온 앨범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지만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또
또 외국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공을 많이 들인 앨범인 만큼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7월 5일, 6일 뭐 특별한 약속 없으십니다. 삼성 이대호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모여준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건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이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모여진 하얀 박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 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